새 출발을 알리는 이삿날.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성이 불안해 보입니다. 남성은 아랑곳 않고 짐 정리에 여념이 없는데요. 2년 전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남모를 비밀이라도 있는 걸까요? 여보, 배고프다. 밥부터 먹자. 여보, 왜 그래? 여보, 혹시 여기까지 찾아오면 어떡하지? 가족들한테도 얘기 안 하고 이사했잖아. 우리 이사한 거 아무도 몰라. 그래도 당신이 너무 예민해서 그래.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응? 그래. 남편이 아내를 안심시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성이 급히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이 여성이 찾고 있는 사람은 거기서! 도망가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언니? 뜻밖에도 수미 씨가 피하고 있던 사람은 바로 여동생 지민 씨였습니다. 우리 할 말 없어. 그만 돌아가. 여보, 상대하지 마. 들어가자. 가긴 어딜 가? 그리고 형부는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는데. 이게 다 형부 때문이잖아. 억지 쓰지 마. 그리고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 어딜 가? 언니는 아직 나랑 할 얘기 남았잖아. 그만 좀 해! 부부는 왜 지민 씨에게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구는 걸까요? 나 죽어버릴 거야! 그냥 하는 말 아니야. 언니랑 형부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그리고 지민 씨는 왜 두 사람에게 무서운 집착을 보이는 걸까요? 대체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한 남성이 지민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 남성은 누굴까요? 오빠! 지민아, 생일 축하해. 오빠 자꾸 이러면 나 진짜 부담스러워. 아니, 그러지 말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오빠. 너 되게 피곤해 보인다. 얼른 들어가 쉬어. 오빠. 오랫동안 지민 씨를 짝사랑했던 태훈 씨. 지민 씨에게 선물을 주고 돌아서던 길에 이상한 말을 듣게 됐습니다. 내가 말하는 게 나아. 피 한 방울 안 섞은 내 동생은 무슨... 아니, 걔는 당신 언니로 생각하고 있지도 않아. 그럼 어떡해? 또 도망가?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고. 당신은 빠져있어. 부부는 왜 지민 씨를 찾아왔던 걸까요? 이번 달도 월세를 안 내면 어떻게 해, 아가씨? 아가씨! 집주인이 지민 씨에게 밀린 월세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기척은 없는데 문이 열려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 안으로 들어서는데요. 그런데 뭔가를 보고 큰 충격을 받은 집주인. 대체 뭘 본 걸까요?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지민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이 사망 원인은 뭘로 보입니까? 자세한 건 부검을 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선 도살된 걸로 보입니다. 심각한 폭행의 흔적이 남아있는 사체. 누가 이런 끔찍한 짓을 한 걸까? 수사 끝에 범인을 찾아낸 경찰이 잠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 가자. 지민 씨를 살해한 범인은 과연 누굴까요? 그 당신을 류지민 씨 살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놀랍게도 지민 씨의 살해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바로 언니였습니다. 동생을 피해 이사까지 했던 언니가 살인범이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리고 이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유지민 씨 살인 사건에 대한 공판이 열렸습니다. 심각한 폭행 후 교살당한 유지민 씨. 정말 친자매처럼 지냈던 박수미 씨가 범인일까요? 그렇다면 왜 이런 잔인한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 지난 7월 18일 유지민 씨가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살해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국과수 부검 및 경찰 수사 결과 피고인에 의해 교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소 친자매처럼 지내던 두 여성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동생이 돌연 살해된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언니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이 됐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언니는 지속적으로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둘 사이에 얽힌 갈등이 폭로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던 그런 사건입니다. 약 20년 전 같은 고아원에서 자란 두 사람 마치 친자매처럼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박수미 씨가 김도진 씨와 결혼을 하게 됐고 그 직후부터 수미 씨와 지민 씨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신혼초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자기 앞으로 온 우편물을 보고 깜짝 놀라는 수미 씨. 대체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그 길로 지민 씨 집을 찾아간 수미 씨. 여보, 여긴 어떻게... 놀랍게도 수미 씨는 남편과 지민 씨의 외도 현장이 담긴 사진을 받았던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지민이란 바람을 펴? 아니야, 오해야. 남편을 사랑해서 지난 일은 덮어두기로 했던 수미 씨. 대신 지민 씨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미 씨의 악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민 씨가 밤낮으로 수미 씨를 찾아와서 괴롭혔던 겁니다. 남편에게 집착했던 피해자 때문에 피고인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병적으로 도진 씨에게 집착했다는 지민 씨. 피해자의 집착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자 피고인은 이사까지 갔습니다. 그만 좀 해! 그런데도 피해자가 남편을 쫓아오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민 씨를 찾아갔던 수미 씨. 사건은 그날 밤 벌어졌습니다. 사건 당일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두 사람은 몸싸움까지 하는 등 크게 다퉜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언니가 좀 흥분을 해서요. 너한테 내가 흥분 안 하게 생겼어? 야, 너 오늘! 목격자가 자리를 뜬 지 한 시간 만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범행 흔적을 지우고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기도 압박에 의한 질식사였으며 사망 추정 시간은 새벽 1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피해자와 같이 있었던 사람은 바로 피고였습니다. 지금 검사 측의 주장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사망 추정 시간은 말 그대로 추정일 뿐 그 시간에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손톱 밑에서 피해자의 혈흔도 발견됐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를 때 생긴 상흔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장 역시 검사 측의 추측일 뿐 사실이 아닙니다. 피고인, 지금 검사 측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살해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저도 처음엔 제 남편이 지민이랑 바람을 폈다고 의심했어요. 하지만 그게 다 지민이가 꾸몄던 일이었어요. 결혼 후 어느 날부턴가 이상한 우편물을 받기 시작했다는 수미 씨. 늘 비슷한 내용의 편지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저희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더군요. 처음엔 그냥 쓸데없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사진이 배달되어 왔어요. 이번엔 그냥 넘길 수 없더군요. 그 길로 지민이의 오피스텔로 갔더니 정말 단둘이 방 안에 있더군요. 여긴 어떻게... 누가 봐도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의 사진. 이 짐승만도 못하는 거? 쓰레기 같은 거? 여보, 정말 오해야. 내가 해명할 수 있어. 두 사람 다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수미야, 여보. 여보. 돌아. 이 일로 수미 씨는 이혼까지 결심했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라고! 정말 우리 아무 사이 아니야. 지민이 혼자 난리친 거야. 지금 나이더러 그 말을 믿으라는 거야? 정말이야. 이거 좀 봐봐. 형 부인 도진 씨에게 집착했던 동생이 부부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수상한 우편물을 보내는 등 음모를 꾸몄던 거라고 했습니다. 지민이는 고아원에 있을 때부터 저에게 열등감이 심했어요. 제가 가진 건 뭐든 뺏으려고 들었으니까요. 고아원에서 나온 뒤 같이 살았던 두 사람. 언니! 응. 이거 예쁘다. 나 할게. 응? 안 돼. 이건 선물 받은 거야. 나 줘. 나 할래. 지민아, 이거 말고 언니가 딴 거 사줄게. 언니 출근해야 하니까 이따 보자. 아, 딴 건 싫어. 지민아, 언니 왔어. 그런데 뭔가를 본 수미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언니 때문이야. 너 이럴 거면 우리 따로 살자. 나 더 이상은 너 감당 못하겠어. 아, 싫어. 언니, 내가 잘못했어. 어, 다시는 안 그럴게. 언니. 가질 수 없다면 망가뜨려야 직상이 풀렸다는 지민 씨. 그때만 해도 철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몇 번이나 이해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제 남편한테 그런 것까지 이해하고 넘길 순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왜 찾아갔던 겁니까? 그건 단판을 지으려고 찾아갔던 겁니다. 사건 당일, 실제로 집안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지민아, 난 네가 무슨 짓을 해도
그이랑 헤어질 생각 없어. 그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알겠니? 언니 바보야? 형부는 날 사랑해. 언니 출장 갈 때마다 나 형부랑 같이 있었어. 언니 침대에서. 나 네 말 안 믿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마지막 경고야. 나 형부 애도 가졌어. 그러니까 언니가 그만 포기해. 아무리 급하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니? 그래, 네 말이 사실이면 내가 그이 놔줄게. 어디가? 숨어 나와! 먼저 자신을 공격해오던 지민 씨를 막다가 목에 상처를 냈다는 수미 씨. 그런데 하필 그때 이웃 주민이 두 사람을 목격하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너 오늘 나랑 진짜 끝까지 보자는 거지? 죄송합니다. 저희 언니가 좀 흥분을 해서요. 죄송합니다. 그래, 언니랑 나랑 오늘 끝장을 보자. 둘 중 하나가 없어지면 앞으로 싸울 일도 없는 거 아니야.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다는 지민 씨. 수미 씨는 그 길로 집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날 지민이랑 몸싸움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나올 때까지 분명 지민이 살아있었어요. 정말이에요. 걔가 제 남편이랑 정말 바람에 핀 것도 아닌데 제가 왜 지민이 죽이겠어요? 방금 증언을 들으셨다시피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리를 뜬 후 제3자에 의해 살해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최태훈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채택합니다. 평소 누구보다 지민 씨를 짝사랑했던 태훈 씨. 그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의 증언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증인은 피해자와 어떻게 아는 사이입니까? 3년 전에 지인 소개로 만났어요. 그리고 그 뒤로 제가 혼자 지민을 많이 좋아했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결혼을 전제로 사귀게 됐는데, 근데 갑자기 지민이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해서 헤어지게 됐습니다. 헤어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저기, 저 사람 때문에요. 두 사람은 불과 수개월 전까지만 해도 누구보다 행복한 커플이었습니다. 지민이와 저는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저희 어머니께 인사까지 드렸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결실을 맺은 사랑이라 마냥 설렜던 태훈 씨. 그러던 어느 날 태훈 씨는 지민 씨에게 뜻밖의 연락을 받게 됐다고 했습니다. 난데없이 이별을 통보했다는 지민 씨. 약혼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태훈 씨는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그 길로 지민이 집을 찾아갔는데 정말 어이없는 장면을 보게 됐죠. 형부, 이제 언니도 알았는데 차라리 우리 그냥 도망가요. 네? 제발 그만하자. 이걸로 새 출발해. 내가 할 수 있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지민아, 정말 미안해. 아, 싫어요, 형부! 애원하는 지민 씨를 두고 도망치듯 사라졌다는 도진 씨. 두 사람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민아. 태훈 씨. 너 이게 무슨 말이야? 미안해, 정말.
태훈 씨랑 사귀기 전에 언니 몰래 형부랑 만났었어. 그래서 태훈 씨랑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 미안해. 지민아, 난 네 과거 상관 안 해. 네 마음만 다 정리되면 그때 다시 나한테 돌아오면 돼. 미안해, 태훈 씨. 그날 형부와 연인 사이임을 고백했다는 지민 씨. 그때 형부라는 사람이 지민이한테 돈까지 주는 걸 봤습니다. 두 사람이 아무 사이 아니라면 왜 그랬겠습니까? 피고인 측의 주장과는 완전히 상반된 태훈 씨의 증언. 과연 누구의 말이 사실일까요? 김도진 씨와 유지민 씨는 피고인 모르게 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유지민 씨가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집착한다고 생각했던 것뿐입니다. 지금 검사 측에서는 눈에 보이는 사실이 전부라고 믿고 있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피고인의 남편 김도진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채택합니다. 지민 씨와 외도했던 사이다. 지민 씨의 일방적인 집착일 뿐이었다. 첨예한 진실 공방이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 김도진 씨. 과연 그는 어떤 증언을 하게 될까요? 증인은 피해자와 외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사실입니다. 아내도 몰랐던 남편의 비밀이 드러나자 법정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실 지민이가 오랫동안 절 좋아했습니다. 아내의 친동생이 아니어서 그런지 한 번씩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대할 때도 있었지만 아내가 걱정할까 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만 똑바로 처신하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급하게 출장을 가게 되면서 집을 비운 적이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도진 씨를 찾아온 불청객이 있었습니다. 지민 씨였습니다. 짜잔! 어쩐 일이야? 연락도 없이. 언니한테 연락 왔어. 혼자 있지 말고 형부랑 같이 밥 먹으래서. 치킨 다 왔지. 필요 없어. 돌아가. 정말 너무하네? 난 그냥 갈 테니까 혼자 많이 드세요. 지민 씨에게 틈을 보이지 않았다는 도진 씨. 특히 단둘이 있는 상황 자체를 피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숙취에 시달리다가 잠에서 깬 도진 씨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뭔가를 보고 기겁할 만큼 놀란 도진 씨. 바로 자기 옆에 있던 지민 씨 때문이었습니다. 야, 야 나가. 나가라고. 그날 밤, 취중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도진 씨. 아내에게는 비밀로 하고 어떻게든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다는데요. 그렇다면 유지민 씨에게 돈은 왜 줬던 겁니까? 기억이 나든 안 나든 제 실수였으니까요. 어떻게든 보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뿐입니다. 그럼 당신 나한테 거짓말했던 거야? 여보 미안해. 그렇지만 정말 단 하룻밤 실수였어. 제발 믿어줘. 이상입니다.
피고인이 두 사람의 불륜을 몰랐기 때문에 살해 동기가 없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 증인은 참으로 뻔뻔하군요. 증인의 외도 때문에 피고인은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거짓말하는 겁니까? 제가 무슨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까? 단 하룻밤의 실수였다고요.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피해자는 살해될 당시 홀몸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의 뱃속에는 8주가 된 태아가 있었습니다. 검사 측은 지민 씨의 부검 결과를 증거로 제시하며 두 사람의 내연 관계를 입증합니다. 피해자는 증인이 피해자와 하룻밤 동침했다고 주장하는 시기보다 한 달 뒤에 임신을 했습니다. 증인은 아내의 눈을 속여 피해자와 계속 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검사 측의 주장에 아내도 남편도 모두 할 말을 잃은 듯 보입니다. 그리고 피고인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미 씨는 이미 지민 씨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것이 살해 동기라는 검사 측의 주장. 나 산모 애도 가졌어. 그러니까 언니가 그만 포기해. 아닙니다. 그때 지민이가 정말 거짓말한다고 생각했어요. 정말이에요. 유지민 씨가 오피스텔에서 살해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당신을 유지민 씨 살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자신의 남편과 외도를 하고 심지어 집착을 하자 피해자를 살해했던 겁니다. 제가 왜 지민이를 죽이겠어요? 제가 나올 때까지 지민이 분명 살아있었어요. 정말이에요. 피해자는 살해될 당시 홀몸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살해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검사 측에서는 사망한 피해자의 복중 태아가 증인의 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증인,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이런 말은 정말 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전 사실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망설임 끝에 뜻밖의 증언을 한 도진 씨. 그의 증언에 법정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증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내한테도 비밀로 헤어졌는데 전... 무전자증입니다. 연이어 드러나는 도진 씨의 충격적인 비밀. 그렇다면 대체 지민 씨 뱃속에 있던 아이의 친부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이번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런데 그때 변호인 측 사무장이 급히 법정을 찾았습니다. 변호인에게 중요한 증거물을 전달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재판장님, 마지막 증인으로 최태훈 씨를 신청하겠습니다. 채택합니다. 검사 측의 증인이었던 태훈 씨를 다시 부르는 변호인. 새롭게 찾아낸 증거와 태훈 씨가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증거가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증인, 피해자가 살해되기 직전 김도진 씨와 피해자가 외도를 했다고 증언했죠. 네, 지민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그런데 피해자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사망했습니다.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 질문인데 혹시 피해자가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걸까요? 지민은 절대 그런 애가 아닙니다. 그러면 혹시 피해자가 임신한 아이의 친부가 누군지 짐작하는 사람이라도 없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피고인에게 사건을 의뢰받은 직후 사건의 단서를 찾던 중에 피해자가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후 사건의 단서가 될 것 같아서 미리 친부 확인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결과가 나왔는데 아이의 친부는 바로 새로운 법정 쟁점으로 떠오른 유지민 씨 뱃속 태아의 친부. 그렇다면 그녀는 살해되기 직전에 누구의 아기를 가졌던 걸까요? 아이의 친부는 바로 최태훈 씨였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듯 큰 충격을 받은 태훈 씨. 왜 약혼녀의 임신 사실을 몰랐던 걸까요? 이런 사실을 알려드려서 정말 유감입니다. 사랑했던 약혼녀를 잃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실감이 클 텐데 아무 죄 없는 증인의 아기까지 살해당했으니 말입니다. 몰랐어요. 뭘 말입니까? 그럼 그때 지민이가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네요. 사건의 전말은 수미 씨가 출장 가던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평소 어떻게든 언니와 형부를 갈라놓으려 했던 지민 씨. 그날 밤 이를 꾸몄습니다. 도진 씨가 자신과 동침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던 지민 씨. 그렇게 하면 언니 부부가 이혼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나가라고. 그런데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지민 씨는 또 다른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쫓아다녔던 태훈 씨에게 접근한 지민 씨. 결혼을 약속하며 동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훈 씨의 아기를 갖게 된 지민 씨. 그 후 곧장 태훈 씨 곁을 떠났습니다. 도를 넘어선 집착으로 다른 남자의 아기까지 임신했던 지민 씨. 그런데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나이 못 가죠. 무정자증이라고. 뭐? 그래도 그날 밤 우리 둘이 같이 있었던 건 변함없는 사실이야. 그래. 내가 잘못해요. 어떤 식으로든 보상할게. 그러니까 제발 찾아오죠. 결국 마지막 방법까지 실패했던 지민 씨. 하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 네 말 안 믿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마지막 경고야. 나 형부 애도 가졌어. 사건 당일 언니에게 거짓말을 했던 지민 씨. 그런데 하필 태훈 씨가 그 말을 듣게 됐던 겁니다. 잠시 후. 수미 씨가 지민 씨의 집에서 나온 직후 태훈 씨가 지민 씨를 찾아갔습니다. 지민 씨에 대한 분노감이 극도로 치달았던 태훈 씨. 너 이게 무슨 말이야? 뭐 형부 애를 가졌다고? 언제야? 나 지금 태훈 씨랑 말할 기분 아니야. 언제냐고! 8주 됐어. 지금 그게 왜 궁금한데? 그럼 나 만나는 동안에 형부도 같이 만난 거네? 당연한 걸 뭘 물어. 귀찮아. 좀 가라고! 처음부터 지민 씨의 덫에 걸렸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태훈 씨.
갑자기 돌변한 지민 씨의 태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난 도대체 왜 만난 건데? 내가 태연 씨 만나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야 돼? 그냥 만났어. 심심해서. 심심해서? 몇 번 같이 놀아줬다고 남편이나 드는 양 굴지 말고 빨리 나가라고! 뒤늦게 지민 씨의 속셈을 알게 된 태훈 씨. 지민 씨에게 태훈 씨는 단지 이용 가치가 있는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지민 씨와 형부와의 관계를 알면서도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진심으로 지민 씨를 사랑했던 태훈 씨. 그의 사랑은 순식간에 무서운 배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지민이가 절 가지고 놀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어요. 예상치 못한 태훈 씨의 고백으로 누명을 벗게 된 수미 씨. 하지만 큰 충격을 받은 듯 보입니다. 그때 지민이가 사실대로만 얘기했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미안해 지민아. 미안. 유지민 씨 살인 사건의 진범이 드러난 상황.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의 합의하에 재판을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측에서 유지민 씨 살인 사건의 피고인인 박수미 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으므로 추후 재판 일정은 다음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의 가슴에 잊지 못할 상처로 남고 말았습니다. 결국 재판 도중 언니의 누명이 벗겨지고 X가 동생을 살해한 진범이라는 정황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직후에 검찰은 X를 살인죄로 기소했고 결국에는 그 X의 범행 사실이 모두 드러나게 되면서 살인죄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받아서 징역 10년에 처해지게 됩니다.